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과 내일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1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10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등의 가축과 종사자, 차량 등입니다. 이동 중지 기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과 오염 우려 지역은 대대적으로 소독을 진행합니다.